궁금하죠? 해보시면 압니다. 저는 닭백숙입니다. 닭백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찜닭인데 우리가 흔히 먹는 안동식 찜닭이 아니라 이북식 찜닭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닭백숙 또는 이북식 찜닭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가셔서 닭을 고르실 때 스트레스 받으시죠? 보통 삼계탕용 닭이라고 5호, 그 다음에 일반 닭이 있고 토종 닭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그냥 삼계탕용 닭을 사셔도 되는데 요만한 거니까 그건 삼계탕 끓일 때 쓰시고 일반적인 닭 쓰시면 되고 토종 닭 같은 경우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삶는 시간만 좀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닭을 사왔는데 닭볶음탕용을 사왔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부를 닭 피부를 쓱쓱 문질러 보시면 미끄덩미끄덩 가는 거면 안 신선한 거. 일반적인 느낌이 풍부하다 그러면 신선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재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보통 생강 없는 분들 많아요, 집에. 생강은 없어도 됩니다. 순서는 닭을 앉혀놓고 끓이고 있는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끓이다 말고 하려고 하면 헷갈리시니까 우선은 양념장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한 고춧가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지금 만약에 닭을 끓이기 전에 시작하셨다면 그냥 맷물 넣으시면 되고 닭을 끓여놓고 끓고 있는 사이에 이제 준비한다 그러면 닭을 끓고 있는 물을 좀 갖다 놓고 육수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에다 육수. 여기서 연겨자 아시죠? 그냥 일반 냉면 겨자인데 만약에 없으면 동네 마트에 어떤 데 연겨자를 파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루로 된 거 파는 데도 있어요. 그냥 가루 갖다 쓰시면 돼요. 이쁘게 만약에 내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연겨자 파놓고 살짝 섞어놨던 양념장을 넣어서 자기들이 섞어먹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어렵진 않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개 끝에 있는 거 이걸 잘라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국물이 잘 난다고 해서 이걸 쓰시는 분도 있고 버리시는 분 있고 또 닭에 보면 꽁지 있죠 이거. 잘라 버리시는 분 있고 이것도 유별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거는 배를 딱 펼쳐보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밑에를 보면 지방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떼어내시고 안 쓰시는 분 있고 그걸 넣고 끓이시는 분인데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펼쳐서 보시면 내장 있는 부분을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다 혹여서 파주십시오. 거기서 냄새 많이 납니다. 잡내도. 솔 있으면 솔로 씻어도 됩니다. 여기서 물을 3리터라고 했는데 3리터도 리터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냄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푹 당길 수도 있고 안 당길 수도 있잖아요. 좁은 거나 넓은 거나. 그렇죠.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닭 크기의 부피의 한 2배에서 3배. 국물을 2배나 3배로 잘 잡아야 되는 이유가 육즙을 나중에 쓰려면 너무 희석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은 2배나 3배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투보자분들 혹시라도 닭고기의 잡내, 누린내 잘못 잡을까봐 일부러 넉넉하게 레시피를 잡아드린 거고 지금 대파 양의 한 반, 그 다음에 양파는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양파를 두 개라고 해서 요만한 거는 두 개가 맞지만 이만한 걸 두 개 넣으면 양파국이 되겠죠. 마늘은 그런데 지금 넣은 것보다 더 넣으셔도 훨씬 맛있습니다. 생강은 어려우면 빼세요. 저건 통으로 넣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걸 만약에 편으로 썰어서 넣으면 생강탕 됩니다. 백숙이 아니라 수정과 맛이 나지 이럴 정도 생강이 강합니다. 불안하시면 생강 빼셔도 됩니다. 삶는 중간에 집에 있는 불이 화력에 따라서 혹은 냄비의 크기나 냄비의 종류에 따라서 물량이 급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을 보충해 가면서 하시고 뚜껑을 덮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덮어도 되고 안 덮어도 되는데 안 덮는 이유는 잡내 날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 물어보시는 거 여기다 맛술? 맛술 넣으셔도 되는데 맛술을 너무 넣으면 달아집니다. 꼭이 언제 다 완성되냐 삶아진 정도를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적당히 가슴살이 삶아질 때 이렇게 뜯어질 때 이게 닭은요 너무 삶아지면 맛없습니다. 다 삶아진 다음에 이렇게 체에 받쳐 채소를 건더기를 건더내시고 채소에 있는 즙까지 다 빼낸 다음에 이 채소 어떻게 하게요? 비밀인데 그냥 버리세요. 이걸 어떻게 써요?
여기서 포인트. 국물을 쓰시고 나중에 떡국이나 국수나 뭐에 쓰실 거면 대파나 대파까지는 괜찮아요. 대파를 데쳐내는 건 괜찮은데 부추 데쳐내면 국물에 부추향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물을 쓰실 거면 국물을 조금 닭백숙에 올려서 약간 간간하게 먹을 국물만 따로 더해서 그 국물에다 부추를 데쳐내세요. 네, 여기엔 안 나오지만 뒤에 가서 나중에 그 국물 아깝습니다 진짜로. 그 국물에다가 밥할 때 불려놨던 쌀에다 물 어느 정도 담는지 아시죠? 불려놨던 쌀에다 닭고기 육수 넣고 기름까지 넣어가지고 밥에 보세요. 이건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드십시오.